대체 언제까지 자? 몰라. 졸려. 명아, 일어나야지. 몇 시에 깨워줄까? 9시. 9시. 9시 훨 넘었는데? 그럼 10시. 5분이나 지났는데? 30분만 더 잘래? 선배는 뭐 할 건데? 나야 할 거 많지. 너 일어나기 전에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아침도 준비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아이고 깨겠다. 좀 더 자. 준영아, 설거지 할 때 물 좀 잠그고 해. 내가 몇 번을 말하냐? 식기세척기를 쓰든가 차라리. 난 흐르는 물소리가 좋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닦아야 깨끗한 것 같다고. 기껏 우유 먹은 잔, 커피 마신 잔, 토스트 놨던 접시가, 야, 더러우면 얼마나 더럽냐? 세제가 더 더럽지. 그리고 뭐? 흐르는 물소리가 기분 좋아?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야. 삼천리 금수강산이 물이 모자라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난린데. 어우, 알았어, 알았어. 다음엔 기름기 없는 거 닦을 땐 세제 쓰지 말고. 쌀뜨물 받아놨어. 나중에 닦을게. 그럼 되지. 그리고 설거지를 하려면 먼저 큰 그릇들을 씻은 다음에 그 안에 작은 그릇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머리를 안 쓰고 폼으로 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선생님. 착하다. 중독이란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또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자랑 잘해. 밥 잘 챙겨 먹고. 그냥 교우 말 다 들어줘,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나는 정지호란 사람에 의해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심각한 중독 상태를 겪고 있는 것일까?
카페 지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통유리로 이렇게 환하게 이쁘긴 할 것 같은데 인사 좀 힘들겠다 여긴 어쩐 일이야? 촬영 안 갔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인사치료야?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지우 선배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관계 연속 중독증에 빠졌을 뿐이니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어떤 깊은 중독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바고. 일단 자아 비판 먼저 하면 저는 커피 중독에 얕은 사랑 중독입니다. 저는 절대 남자와 깊은 관계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선배도 아시겠지만 우리 드라마국 연출 50명 중 제 짝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고작 가반수가 좀 넘는 32명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나의 존재를 모를 때까지만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관심이 제게로 집중이 되기라도 하면 관심이 너한테 집중이 된 적이나 있어? 뭐 어쨌든 저는 제게 관심이 오는 게 죽기보다 싫습니다. 마치 속옷차림으로 강남대로에 서 있는 느낌?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면 한때 드라마계의 지존이며 정주호의 인생 모델인 김민철 국장은 윤영이란 여자에 대한 지독한 순정에 중독이 돼 있고 미친 양원이는 모두가 알다시피 남자답게 중독, 의협심 중독, 의리 중독, 앞뒤 가리지 않는 단순 무식, 용감 중독을 앓고 있습니다. 꼬마야. 송규호 역시 심각한 여자 중독에 끊임없이 남을 괴롭혀서 희열을 얻는 새디즘 중독 증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떡하게. 조잔하게 진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배우들 대부분은 플래시 포커스 중독이죠. 그래서 네 말의 요점은 내가 강준기에서 정지호로 정지호에서 다시 누군가로 옮겨다니는 관계를 연속해서 유지해야만 하는 관계 연속 중독증을 앓고 있으며 내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기는 이 증세는 금단현상 같으니까 고만 청승 떨고 징징대지 말아라. 아니요. 그럼 뭐야? 중독도 금단도 다 이해하니까 더 울고불고 하셔도 된다고요. 촬영 버스가 늦네. 어디십니까? 다 오셨다고요? 다 어디요? 어디? 아
저기요!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얘. 저쪽 이렇게 돌아서 오시면 되거든요? 무슨 걸레질을 한나절을 해? 절에서 스님들은 하루 진종일도 걸레질을 안 된다. 바닥을 닦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닦는 거지. 더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싹. 또 내가 뭘 잘못했나 보네? 늘 그렇잖아, 우리 사이가. 나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맨날 뭔가를 잘못하고, 자기는 그런 날 계모처럼 혼내고 꾸짖고. 이번엔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고쳐주려고? 들어보고. 고친답시고 괜히 용 쓰다가 힘들다고 투덜대지 말고 관두셔. 응? 내가 너한테 맞추고 살 테니까. 힘들면 말해. 고쳐볼게. 아, 근데 이런 책은 뭘 읽어? 내가 하는 짓이 다 마음에 안 들지? 만나는 사람, 하는 일, 옷차림, 말투, 그리고 읽는 책까지. 이거 읽을 거 없어. 읽지 마. 아유, 작가가 고립이어도 한참 비어든다. 나름 그 여자도 지성인이거든? 아니, 언제부터 지성의 기준이 방만한 섹스가 됐냐?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응? 그저 밤이도 나주고 남자랑 엉켜서. 아유, 이것도 책이라고. 그렇게 산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말이야. 책까지 써가면서. 도저히 못 읽게 있어서 내가 읽다가 패대기를 쳐버렸다. 난 그 책 좋던데. 아. 뭐가 좋아? 그러다가 자기 분수를 아는 거. 그 책에 이런 대목 있다? 어느 날 그 여자가 남자친구 몰래 다른 남자랑 잔 거야. 근데 불행히도 그 남자친구가 그걸 목격했어. 그래서 분노에 차서 그 여자를 반 죽게 팼지. 그 여자는 입술이 터지고 얼굴에 광대뼈가 무너지고 다리가 꺾이고. 한밤중에 그런 몰골로 거리를 걸으면서 그 여자가 이렇게 썼어. 당연하다. 그의 입장에선 난 맞아도 싸다. 치장, 포장, 변명 없이 깔끔하게 자기를 인정하는 자세. 어떤 인간이 그럴 수 있겠어? 대단하지 않아? 인정하면 뭐해? 그 짓을 하지 말지. 세상 사람들이 다 김민철 같을 순 없어. 아, 알아. 여기로만 할게. 아야. 여기로만. 아야. 아프다 이.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자기는 천당 갈 것 같고. 만약에 자기가 천당 가서 지옥을 내려다보는데 거기 내가 있으면